조금 길어지겠지만 들어줬으면 해. 유지라는 선배가 있었어. 동네 한살이 선배였는데 어릴 때부터 잘 놀았어. 둘 다 외아들이라서 나는 유지를 형처럼, 유지 형은 나를 동생처럼 생각했었지. 지독한 인연인지 초중고까지 함께였어서 말이야. 부활동까지도 계속 같이 축구부를 했어. 형은 솔직한 성격으로 남녀 모두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 불량한 녀석들조차 유지에게는 경의를 표했는지 나쁘게 말하는 놈들이 없었을 정도. 그러니 초중고에서는 인기가 많았을 거야. 배우로 얘기하자면 이쿠다 토마 같은 얼굴이었고, 거기다 성품도 좋고 축구도 잘하니 인기 있을 수밖에 없지. 엄청 부러웠지만 말이지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 형은 초중고에서는 축구만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하나 위인 축구부 매니저였던 마리씨에게 홀딱 반해버렸어. 길어지니까 생략하지만 아마 나중에 사귀게 됐을 거야. 나도 내심 마리씨를 좋아했는데 유지 형이라면 어쩔 수가 없으니 깨끗이 포기했지. 그 후 나와 유지 형은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고 마리씨는 전문대에서 한 발 앞서 사회인이 되었는데, 형과 나는 이래저래 계속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마리씨하고도 계속 사귀고 있었어. 유지 형은 지역 중견 건설회사 영업사원으로, 나도 지역 공무원으로 각각 취직했어. 그로부터 몇 년 후 드디어 형과 마리씨가 결혼하게 돼서 그 사회를 내게 부탁해왔어. 물론 둘을 축복하는 걸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알겠다고 했지. 둘 다 너무 기쁘게 좋아해줘서 나도 그런 둘을 보고 정말 행복한 기분이 됐어. 그래, 그때까지는. 유지영과 마리씨의 결혼식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10월 말에 사건은 벌어져. 마리씨가 형 앞에서 자취를 감춘 거야. 사라졌다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형의 말로는 눈앞에서 유괴당했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유지영 본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야. 그날 형은 마리씨와 옆현에 있는 결혼식장에 협의를 하러 갔어. 미팅 시간은 오후 3시로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인해 길어졌다고 해. 끝날 때는 6시를 넘고 있었어. 국도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데다 저녁을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것. 다음날은 월요일로 아침부터 출근이라는 게 1분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겠지. 그래서 차량 통행이 적은 변도를 지나기로 한 거지. 둘 다 산길이긴 마찬가지지만 국도는 크게 우회하는 경로인 반면 변도는 곧장 집으로 향해. 변도는 가로등도 적고 좁은 길이 계속되지만 이곳을 지나면 한 시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라면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 그리고 유지영도 익숙한 길이라서 변도를 택했다고 해. 변도를 달리더라도 대형차라도 없다면 전방에도 후방에도 차 한 대 없는 어두운 산길이 계속 펼쳐지기만 해. 마리씨와 함께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다는데 혼자였다면 정말 공포를 느낄 정도였대. 한동안 달리고 있었더니 전방에 앞차 후미등이 보였어. 그 불빛을 보고 둘 다 조금 안심했다고 해. 전방의 차는 이상하게 느렸고 순식간에 따라잡고 말았어. 시속 20km 정도일까? 느릿느릿 앞에서 달리는 오래된 벤츠 차량에 형은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어. 추월하려고 해도 시야가 좋지 않은 커브가 계속돼서 만일에 반대 차선 차량을 생각하니 쉽게 추월할 수도 없어. 그러자 그걸 알았는지 앞에 벤츠가 왼쪽으로 차를 붙이더니 비상 깜빡이를 깜빡거리며 정차했어. 추월하라는 것이겠지. 형은
조심스럽게 그 차를 추월했어. 추월하는 순간 벤츠의 운전석을 보니 노부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눈이 마주친 남편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형은 그대로 추월했지. 이대로 바로 달리면 되겠네. 생각한 것도 잠시. 추월해온 벤츠 차량이 유지영이 운전하는 차를 왼쪽 뒤에서 들이받아왔어.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이 차 안을 덮쳤어. 바로 차를 갓길에 세웠고 벤츠도 바로 뒤에 섰어. 다행히도 상대 측도 막 출발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충격은 없어서 형도 마리씨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어. 형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과 동시에 후방 벤츠에서도 노부부가 내려서 왔어. 미안합니다.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미안한 듯 노부부는 나란히 고개를 숙였어. 이래서 고령 운전자는. 이러고 말하고 싶어지는 걸 마리씨 앞이라 형은 꼭 참았어. 서로의 차는 살짝 들어간 정도였지만 일단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려고 유지영은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했지. 그것을 말리듯 남편 쪽이 말을 꺼냈어. 경찰에는 내가 연락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이라면 내가 조작을 잘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내가 연락하겠습니다. 주행 중 사고라면 100대 0이 나오기 어려운 건 아시나요? 섣불리 보험을 사용하면 할증이부터 보험료가 올라가니 내가 책임을 지고 수리비 전액을 내겠습니다. 만약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보험으로 견인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고를 꽤나 잘하는구나 하고 의아했지만 남편의 의연한 태도에 대응을 맡겼대. 부인이 다가와서 형과 마리씨의 상태를 살피면서 남편 대신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 남편에게는 이제 운전을 그만하라고 말하곤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이 남편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 바쁘게 전화하고 있었어. 대충 전화를 마쳤는지 15분쯤 지나서야 남편이 돌아왔어. 경찰과 보험회사 연락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인사드리죠. 저는 하얏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면허증을 보여줬대. 쇼와 18년 4월 15일생. 1943년생이니 할아버지지. 그리고 하얏이 이쿠오 라고 쓰여있던 것을 유지영은 기억하고 있었어. 주소는 우리와 같은 년에 다른 시였다고 해. 미안합니다. 정말 80 가까이 됐는데도 남편은 운전을 그만두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고가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저도 많이 걱정했답니다. 이걸로 면허증 반납을 생각해 준다면 저도 안심이겠지만 말이에요. 부인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고 해.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형과 마리씨도 결혼식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을 했어. 노부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날 이런 사고에 말려들게 했다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반복해봤어.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적색등이 이쪽을 향해 오는 게 보였어. 추운 산길에서 계속 기다리던 형으로선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었겠지. 젊은 경찰관과 중년의 경찰관 둘이 경찰차에서 내려 다가왔어. 어느 분이 운전하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형들에게 물었어. 형과 할아버지가 지명되어 나가고 현장 검증을 하게 되니 형은 마리씨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떴어. 현장 검증에서 남편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조작 실수를 해서 유지영의 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지. 15분 정도의 현장 검증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는데 마리씨의 모습이 없어. 주위를 둘러보니 경찰차 뒷좌석에 마리씨가 보였어. 그 옆에는 중령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
마리한테도 들을 이야기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목 시계를 보니 시간은 8시 가까이 되고 있었어. 엉뚱한 하루가 되어버렸구나 하며 아무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꺼냈지. 거기서 형은 눈으로 의심했어. 통화권 이탈. 그 글자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도 모르게 굳었어. 그것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통화권 이탈이라면 그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경찰을 부른 거야? 설마 전화하지 않은 건가?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설마 그건 연기였던 건가? 아니 아니. 경찰이 제대로 왔잖아. 그렇다면 통화권 이탈된 건 나만이란 건가? 아닌데. 나는 도코모를 쓰니까 전파가 제일 좋은 건데. 혼란스러워지면서 휴대전화에서 경찰차로 시선을 향하자 젊은 경찰관이 운전석에 막 올라타는 중이었어. 덩! 문을 닫는 소리와 동시에 시동이 걸리는 경찰차. 차를 다른 곳에 세우려는 건가? 형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경찰차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대. 어? 경찰차는 멈출 생각도 없이 나아가 형은 무의식적으로 경찰차를 쫓아갔지. 마리! 마리! 마리 씨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부르면서 쫓아갔지만 당연히도 차를 쫓아갈 순 없지. 이대로면 마리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만다. 내 차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돌린 순간 무섭게 다가오는 차가 보였어. 유지영이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 맞아, 형은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 우연히 거기를 지나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형을 발견하고 경찰과 119를 부른 거야. 온몸을 세게 부딪히고 추운 산길에 장시간 방치돼서 한때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 하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심했던 거지. 그 후 형은 엄청 힘들어했어. 입원 중이라고는 해도 연일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았어. 형은 기억나는 걸 싸그리 몇 번이나 경찰이 얘기했어. 경찰들 말로는 그날에 사고 전화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그 경찰과 노부부는 대체 뭐하는 놈들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마리스를 데려간 것인가? 왜 유지영 차를 노렸던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지났어. 형은 한 달 정도 입원 생활을 보낸 뒤 목발을 짚고 다니긴 해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 그로부터 형은 역전해서 마리 씨의 정보를 구하는 전단지를 돌리든가 흥신소에 그 할아버지, 즉 하야시 이쿠오라는 인물의 조사 의뢰를 하는 등 마리 씨를 스스로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했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리를 꼭 찾아낼 거야.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끝냈어. 그 결의에 찬 견고한 모습은 진실로 목숨을 걸었다는 게 느껴져서 말이지. 나도 미력 하나마 형을 도와줬어. 같이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아직 운전할 수 없는 형을 태우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나라도 마리 씨를 찾아주고 싶었어. 결혼식 예정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 흥신소에서 하야시 이코에 대한 걸 알아냈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나 갔다 올게. 그렇게 내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유지영은 사라졌어.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였어. 형네 본가에 모르는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형의 부모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사할 분들은 아니야. 정말로 예의가 바른 분들이어서 말이지.
그런 도리에 벗어난 분들이 아니란 건 나뿐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묘하게 부침성이 좋은 중년부부로 웃는 얼굴이 어딘가 기분이 나쁘게 느껴져. 그리고 마리 씨의 본가는 그것과 때를 같이 해서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해. 한밤중에 주방에서 불이 났다고. 마리 씨와 고양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집안에서 불이 났는데도 현장에선 누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마리 씨 본가에는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대학생인 남동생이 있었을 텐데 말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이 되질 않는 것 같아. 평화로운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의심할 정도로 부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어. 그것도 한둘이 아닌 그 가족까지도 후련히 소식이 끊겼어. 살아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가 없어. 살아있기만을 바랄 수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네.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바로 지난주 나한테 발신자 표시 제안의 전화가 걸려왔어. 나 유진인데 잘 지내냐? 상대방은 유지형이 아니야.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 내가 형의 목소리를 알지 못할 리가 없지. 무서워져서 바로 끊었지만 나에 대해 뭔가 경고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도 표적이 됐나? 그걸 알 수가 없어. 정말 무섭다. 그냥 무서울 뿐이야. 마지막으로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마리 씨가 유괴당한 장소는 말이지 납치루트라고 불리는 부근이었어. 조사해보면 알 수 있어. 그렇게 불리는 길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루트야. 어느 현이라든가 그런 말은 내가 들킬지 몰라 알려주진 않지만 지금도 그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것을 쓴 사람과는 그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씁니다.